일단은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혼자 애 키우는 것도 버겁다 소리가 나와,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뭐 놀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기존에 하던 일이 본인하고 되게 잘 맞고, 또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면 또 비슷한 업종으로 가실 것 같아. 그리고 또 알아보신다고 하면 비슷한 업종으로도 갈수 있다고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쪽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쪽 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아드님 있잖아요. 아드님이, 건강을 좀잘 살펴줘야 될것 같아요. 어디 아프거나 이러진 않아? 오토바이 같은 거 타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안 타고? 어떻게 하다 다쳤어? 개주 연습하다가 어? 개주 연습을 달리기? 하다가 뼈가 부러지면서 근육이 찢어진 거예요.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큰일 날 수술하고. 그래서 얘,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도 잘 하기는 하는데, 뭐 일진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는 아니지만 좀 말괄량이 같아, 애가. 근데 건강을 조심하라고 나오는 거 보면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러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액땜하면 좋겠지만 또 다친 부위가 또 다치거나 이럴 것 같아서 엄마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네네네. 얘 지금 그럼 운동선수 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고, 운동을 좋아하고, 아무래도 이게 되니까 무호시키고 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를 또 수강이라고 계속 연습하다 다친 거거든요. 조심시켜야지, 그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우리 아드님 학교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나 이런 거 조심하라고 나오니까 그거 진짜 잘 신경 써주셔야 돼. 어차피 운동해도 니얘 끝까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선수였어도 얘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럴 것 같았고, 지금 연락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는 궁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 지금 그래요? 썸 타는 관계라 하더라도 인연이라는 게좀 오래 이어져 갈것 같거든요. 네. 예. 뭐 그렇다, 인연이 오래 이어져 가는 게뭐 어머니의 마음을 뭘잘 헤아려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든든한 면이 있나 봐. 뭐 세심하게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아닌데, 옆에서 좀 든든하게 버팀목이 좀 돼줄 수 있는 사람 같아. 하나부터 열까지 뭐이 사람이 뭐 나한테 다 맞춰준다 뭐 이런 건 바라지는 말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만나보셔 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저 우선은 저뭐 이제 금전이나 궁금한 게 금전 건강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뭐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도 뭐 지금 이 사람 말고도 앞으로는 또 그런 사람들을 그거는 여기 앉아가지고 한평생 어떤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점사는 봐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본인하고 나쁘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힘들다 소리가 나오고, 앞으로도 뭐 본인이 사업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한다 하더라도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글쎄, 금전운은 뭐 그렇게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조금 고생하셔야 될것 같아. 지금 중학생인데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이자 호주머니 열고 살아야 될 때야. 미입한국에 무슨 금전운을 물어봐. 유지라도 하면 다행이지. 건강 이런 거는 건강. 건강은 괜찮다고 나와요. 예. 네. 아들만 좀 발다치게. 그리고 정신과 약이나 뭐 이런 거 먹는 거 없어? 네, 없어요. 없어? 뭐 우울증 있거나 이러진 않고? 네. 우울기가 있어 보여. 아들이요? 좋아. 예, 네, 그래서 네. 좀 엄마로서 버티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좀 많이 지친 구석도 보이긴 하네. 네. 네. 그래서 잘 이겨내서. 네. 나중에 뭐 군대 가서 뭐 직업 군인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로 좀 가리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공무원이요? 안정적인 직업. 경찰이나 활동성이 많으면 군인, 경찰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네. 근데 공부를 너무 아니, 나중에 뭐 군대 가서 뭐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 나라에 녹을 먹으면 좋은 아이라고 나오네요.
나라에 녹이면 공무원이네요. 공무원인데 또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잘 맞는다고 나오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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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네.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러고 거고. 물어보고 싶. 그런 거 아들 금전운은 아직 너무 먼 그거죠? 아니요, 아드님은 타고난 금전운도 있으세요. 그래요? 네. 자식 키워놓으면 보람이 있겠어. 자식 키워놓으면 보람이 있을 거래. 그나마 다행이긴 그나마라뇨. 아주 제일 좋은 말인데. 그쵸, 그쵸. 그럼요. 저는, 그쵸, 그래도 아들이라도 좀잘 되면. 네, 뭐 무리하게 뭐 배워서 뭘 차린다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회사 생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해봐요.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좀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결혼 뭐 이런 생각은 없는데 이게 좀 지나고 살다 40대 넘어서도 진지하게 만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그런 건안 보여요. 아, 진지하게 그런 건. 가정을 꾸린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재혼 뭐 하다못해 뭐 그냥 같이 살 수는 있겠지만 뭐 다시 식을 올리고 이런 건안 보는 거. 네. 누군가한테 의지는 하고 싶겠다. 그래도 그쵸 그쵸 너무 일찍 이제 아기를 낳기도 했지만 좀 일찍도 이혼도 했거든요. 그리고 혼자 이제 그렇게 키우니까 되게 우울증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거든요. 원래 있었어? 예, 막 그러니까 애기한테도 커봐. 막 숨기려고 막 아기 때 그니까 우울증 조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이 괜찮아진 상태라서 그럼 엄마가 씩씩해야지.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라는 거는 괜찮죠. 나중에 아들이 잘 된다라는 얘기겠지? 네. 제가 잘 된다면 애기가 잘 된다는 게 훨씬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은 이렇게 조져가지고 결혼도 실패하고 어? 뭐 이래도 어? 내 새끼라도 잘 되면은 그거보다 더 보람난 일이 어딨어. 맞아요. 가장 오늘 제일 좋은 말을 듣고 가는 거야. 아, 네.